안녕하세요. 우브라더스가 인천 월미 테마파크에 다녀왔습니다. 여름에는 밤 12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밤에 가볼 만한 곳입니다. 꽤 많은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 중 미취학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안전사고 문제가 있었으니 이 점 꼭 알고 가세요. 빅4가 15,000원, 자유이용권이 30,000원으로 매표소에서 표를 끊은 후 입장합니다. 우브라더스는 어땠을까요? 시작합니다. 이것은 점핑 스타입니다. 안전바가 내려온 후 출발! 우브라더스가 즐거운 표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선우는 겁이 나나 봅니다. 과연 끝까지 탈 수 있을까요? 선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겁에 질린 선우와 달리 정우는 신이 난 표정이네요. 선우는 점핑스타보다 엄마품이 좋은 듯합니다. 이것은 어린이 자동차입니다. 운전대는 모형이기 때문에 직접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돌고 또 돌고 계속 돕니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신이 납니다. 아쉽지만 이제 내릴 시간. 정우는 어떤 놀이기구를 골랐을까요? 미니 바이킹입니다. 성인을 위한 바이킹은 2층에 있고 이곳은 아동을 위한 바이킹입니다. 정우는 신나게 타고 있지만 선우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은 컵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동물입니다. 탑승자가 돌리는 힘에 따라 꽤 격렬하게 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천천히 돌리던 선우도 몇 번 돌고 나니 병처럼 빠르게 돌고 있네요. 아쉽지만 이제 내릴 시간. 감사합니다. 정우야 어땠어? 여름밤을 시원하게 해줄 미니 후룸라이드입니다. 선우야! 선우야! 미니 너무 탈래! 2인용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가 슝! 내려오는 놀이기구입니다. 코스가 길지는 않지만 여러 번 탈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근처 음식점에서 뜨끈한 우동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브라더스.